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한국은 16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유토피아, 이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친히 만드시는 그 천년 왕국에서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된다고 하는 아주 기쁜 그리고 책임이 있는 그런 소식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참으면, 이 참으면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험을 참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참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살다가 보면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으면, 인내하면, 시험을 참고 끝까지 지속해서 걸어가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또한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건의 이름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아주 시들시들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 뭐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깝게, 가장 가깝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보좌에 왜 앉습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앉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동일한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맞습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또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반복해서 이 계시를 전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성경에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오는 그 부활, 마지막 부활, 이것은 불신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 네, 성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천년 왕국뿐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영원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이고 영원의 세계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밤도 없고 등불도 햇빛도 없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라. 이것을 보게 되면 천국에서도 이 통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뿐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 통치를 하고 어떻게 그 책임을 맡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 지금 주인이 떠나면서 이제 이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또 나머지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남기고 다녀옵니다. 주인은 그들이 맡아서 그냥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기를 바래서 그걸 주신 것입니다. 뭐 그걸 왜 주실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종들이 뭐 다 그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다 잘 먹고 뭐 잘 입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시여, 제가 다섯 달란트를 받았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열 달란트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기쁘고 주인도 기쁜 겁니다. 왜? 그 종이 충성을 다한 모습을 봤을 때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그렇게 두 달란트를 더 남겨서 기쁨으로 주인에게 보고했는데,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일 안 했습니다. 일 안 했어요. 결과 주인이 무섭게 그를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기 지금 그 칭찬받는 종에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착하고 영어로는 이제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충성을 한 사람들에게 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이 주인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책임을 맡아서 어떻습니까? 뭐 무겁고 힘들고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죠. 천년 왕국이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주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기쁨, 즐거움이라고 여기 말씀하죠.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 우리가 성경의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비슷한 그런 그 이해가 있습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은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 문화를 주었고, 한 문화는 보통 한 0.56kg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은을 열 문화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 5.6kg 정도를 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섯 문화를, 또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가 있는 겁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시간을 맡기셨고 또 재능을 맡기셨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가족을 맡기셨고 뭐 교회를 맡기셨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책임의 삶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입니다. 여기 그 첫째 그 종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네, 여기 잘한 종들, 그냥 가지고 묻어놓은 사람, 그 사람 빼고 여기 열 거울, 또 다섯 문화 가져왔습니다. 다섯 거울 차지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충성에 따라서, 그가 한 일에 따라서, 그의 공적에 따라서 그에게 직책이 주어지는데 열 거울 권세가 있고 다섯 거울 권세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책의 이 책임과 그 지위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년 왕국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직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예수님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즐겁고 아주 기쁜 그런 봉사의 일이 될 것입니다. 네, 2000년 왕국에서는 이 성전이 건립이 됩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래, 종말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의 성전에 이르자. 어디를 말합니까? 네, 이 천년 왕국에 세워지는 성전, 밀레니얼 생츄어리, 밀레니얼 템플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려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시온은 또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고, 또한 예루살렘 인근으로 해서 넓은 이 지역에, 수십 킬로 되는 이 반경 지역에 천년 왕국의 정부가, 각종 건물들이 거기에 들어설 것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천년 왕국의 성전이 언제 건립이 되는가? 누구에 의해 건립이 되는가? 천년 왕국 시초에 건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지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또 이렇게 할 일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대표들이 이 천년 왕국의 성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들은 다 브랜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뭇가지, 뭐 싹이 자라서 나뭇가지가 되니까, 네, 뭐 찌케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네, 싹이나 나뭇가지나 뭐 괜찮습니다. 네, 싹이라 혹은 나뭇가지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전을 그분이 건축하실 것이다. 그러니 천년 왕국의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지겠습니까? 건축자가 예수님이신데, 설계자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제사장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장은 뭐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예, 그 아주 이 확연히 다른, 예, 그런 것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때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여기 그이 천년 왕국의 성전은 유대인들이 그이 섬기는 곳입니다. 주로, 네, 뭐 이방인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 제사장은 유대인 아론의 그 이 또 레위 족속 아론의 혈통으로부터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그리고 또 누가 짓느냐? 유대인들이 짓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짓습니다. 여기 에스겔 43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천년 왕국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예수님이 설계자로서, 예수님이 감독으로서, 예수님이 지시고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성전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뭐 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뭐 교회다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의견이 다 분분해요. 네,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이 적합한 이유는, 여기에 그 여러분이 에스겔서 40장에 48장에 보시게 되면 그 성전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수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설명하는 것이 이게 완전히 실제적인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독자들이 알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아, 이게 정말 그 실제적인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 천년왕국 성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이 천년왕국의 성전은 4차 성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첫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둘째 성전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돌아와서 지은 그 스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 대왕이 그것을 많이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환란기에 있을 성전입니다. 환란 성전. 네 번째 성전은 바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인데, 앞에 1, 2차, 1, 2, 3차보다 가장 아주 굉장히 그 성전들에 비해서 규모가 제일 큽니다. 네. 이 천년왕국에서 희생제사가 또 이렇게 시행이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기 번제와 희생이 있어요. 또 제단이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구약의 희생제사들, 희생제물, 동물의 그피 흘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왜또 제사가 여기 나오나? 네, 이렇게 의아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구약의 뭐 율법, 뭐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활한 이 성도들뿐 아니라 환란기에서 살아남아서 들어온 이 구원받고 살아남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에 처음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부활한 성도들이 있지만, 여기 그 자기 몸을 가지고 환란기에서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온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와 같은 부활하지 않은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또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마지막에 있을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는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예수님께 순종하지만, 물론 부활한 성도들이야 뭐 성령 충만해서 살고 하지만, 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그 자녀들은 도덕이나 불신자면 그렇고, 그렇지만 겉으로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몸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뜻에서 이 성전에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잔과 떡을 우리가 들게 되죠. 그건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속죄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것처럼 이 천년왕국의 성전에 이 제사가 이 몸을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왜 그런 제사, 희생제사가 있는가? 여기 몸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그 부정함이 있을 때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그 부정함을 처리하고 이 성전을 순결하도록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이 희생 제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성전의 천년 왕국 성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이 천년 왕국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년 왕국 성전이 커야죠. 네, 꽉꽉 찰 겁니다. 네, 꽉꽉 찰 거예요. 네, 그 부속 건물 가운데도 뭐 그때도 그렇겠죠. 뭐 지금처럼 뭐 TV를 해서 부속 뭐 예배당하고 다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네,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계신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니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밤 새벽부터 아마 서가지고 사는 밤새면서 아마 거기서 철회하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네. 그날 그때 내가 다윗 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개역성경이 아까는 싹이라고 했다 여기는 공의로운 가지라고 했습니다. 제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을 양쪽으로 했습니다. 영어들은 다 브랜치라고 했습니다. 그 나뭇가지. 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언제? 천년 왕국 때 공의의 나라, 정의의 나라.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평온하죠. 평화의 왕이 계시니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삼 여기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걸 봅니다.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천년 왕국 성전에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매 천년 왕국 시대의 예배를 이방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아유, 어떻게 유대인들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도 함께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죠.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몰려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기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화로운 그런 나라가 됩니까? 천년 왕국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여기 천년 왕국 성전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예전에는 영으로 성전에 계셨지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성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성전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그리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전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네, 정말 천국의 현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천년 왕국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바치고 봉사하고 힘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던 모든 그 충성됨이 이 천년 왕국에서 그대로 보상이 돼. 너희 행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런 가장 값진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이 탤런트와 여러분의 이 재능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여러분의 방송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사역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여러분의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으시죠. 하나님 받으시면 훨씬 크게 보상해 주십니다.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 가운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특별히 신실한 여긴 이 구절이 이 헌금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네. 헌금 드리는 게 뭐 자기의 그 생애 자체를 일부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복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